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자, 서평택 공사 현장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11월 16일 다녀왔고요. 터미널에서 화양지구, 포승지구로 해서 서부도 삼거리, 대왕참나무 현장, 그다음에 안중역 공사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안중버스 터미널 인근인데요. 주변으로 이제 건축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곳도 크게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일 먼저 갈 곳은 이제 화양지구를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화양지구 벌써 보이죠? 화양지구는 이제 안중권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84만 평, 예, 조감도 모습입니다. 이제 곳곳에 이제 공사 현장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에 계속 공사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는 곳이 이게 이제 현화지구죠. 안중권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담지구 23만 평. 그 뒤에 넘어서 이제 안중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한참 여기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곳은 이제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임장하기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서구청 사거리가 됩니다. 여기가 예, 바로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위치입니다. 예, 앞에는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뭐 공사가 이제 넓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나가더라도 다 공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84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현화지구죠. 이 모습은 뭐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전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양지구 나와서 여기 이제 38번 국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왼쪽에 이제 포승지구가 있거든요. 이 포승지구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고, 예. 좌회전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포승지구 62만 평입니다. 엄청 넓은 곳이죠. 지금 한참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승지구입니다. 62만 평. 항만과 바로 앞에 포승지구가 있는 거죠. 여기는 62만 평이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조감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8번 국도 안쪽 바깥쪽으로는 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엄청 크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포승지구 이제 물류센터 지금 공사하는 이제 현장 보시는 거고요.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포승 물류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포승 물류센터 신축 공사. 예, 포승지구를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서부도 사거리. 지금은 삼거리지만 지금 사거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경찰서가 보이고요. 자,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예, 신항만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여기가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바뀌는 거고 지금 신항만 이 도로는 이제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삼거리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서부도 삼거리 앞으로 사거리가 형성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평택의 교통의 중심지가 이제 이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쭉 지금 공사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뭐큰 차가 뭐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지금 이게 삼거리인데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로가 여기가 이제 제2서해안고속도로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도로에서 찍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서평택 교통의 중심이 될 곳이다. 이곳에 제가 땅이 있습니다. 네. 해양경찰서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뭐 소음이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막 현장감이 납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곳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삼거리에서 이렇게 도로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공사 멋지게 됩니다. 이게 6차선 공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대왕 참나무 평택 안중터미널 인근에 이제 무료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안중에 거주하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무료로 기부하셨고요. 건설사 대표님께서 모두 캐가셨습니다. 대왕 참나무가 한 220그루 됐는데 안중에 늘파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양모수 어르신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나무를 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죠? 밑에는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대왕 참나무 4년생인데, 220그루를 전부 다 기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 대표님께서, 이 220그루를 모두 캐가는 걸로 해서 지금 캐가시는 모습입니다. 불침에! 아, 씩씩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감싸가지고 팍팍팍팍 들어가면서 이제 나무를 캐는 거예요. 오! 이야, 신기하다니까. 오, 계속 들어가네요. 아, 이거 어린이들 보면 재밌어하겠는데요? 불침에! 땅주인이에요. 고생하십니다. 자, 이제 나무를 감싸서 이제 나무를 푹 떠냅니다. 아, 멋있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오호호호호, 야. 오, 살아있네! 오, 살아있어! 아, 재밌네요. 자, 이제 안중 역사 이제 공사 현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 한참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 이제 개통 예정인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안쪽까지 역사까지 쭉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다 찍었습니다. 생생하죠? 역시 공사 현장은 이래야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안중 역사로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예. 통제를 했는데, 예.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예, 안중 역사 모습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뭐 거의 다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창 아파트. 여기 이제 송담지구 23만 평 들어가 있는 송담지구죠, 여기가. 이제 안중 역사 이제 전면부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참 공사합니다. 이제. 예. 서해복선전철 103역사 예, 전면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평택 임장 다녀왔는데요. 대왕 참나무 때문에 갔지만 이런 공사 현장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립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